두 번째 인물은 누구를 소개하겠습니까? 두 번째 인물은 제가 처음에는 사실 시작할 엄두조차 안 났던 분이기는 합니다. 이제 이 송시열이라는 분인데요. 정말로 이제, 정말 이제 당시로서는 이제 조선시대에 거의 제일 오래 사셨던 이제 정치가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제 여든이 넘게 장수를 하셨고, 그만큼 네, 많은 임금님들 곁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었어요. 그래서 인조 임금 때 이제 출사를 했고, 효종, 현종, 숙종까지 이제 이 조선시대 인조 반정 이후, 이제 병자호란 이후에 거의 숙종 때까지의 모든 부분에 이제 깊게 영향력을 들이운 분이어서, 마지막에는 이제 사약을 먹고 죽죠. 죽는데 송시열이 정말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하죠. 네, 일단 이분은 에피소드가 파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제 너무나 이제 오랜 세월, 반백년 가까이를 정계에 또 제야에 엄청나게 영향력을 행사하셨고, 제자들도 너무나 많고, 또 임금님별로도 너무나 다 각각의 또 사연이 있기 때문에 끝도 없는 이제 에피소드가 있어서 사실은 진짜 엄두가 안 나긴 했는데, 그래, 한번 이분을 알아야만 이 지금 네 분의 임금에 대한 그 시대, 우리가 가장 눈 감고 그냥 쓱 역사책 국사 공부할 때 그냥 쓱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이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대. 인조 반정부터 이 숙종 전까지는 사실 많은 분들이 공부하거나 드라마 볼때 되게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재밌거나 이런 힘들죠. 부분이 하나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숙종 때 오면은 이제 로맨스도 있고 미녀도 나오고 이러니까 예. 거기는 이제 시청률 보증수표가라고 할수 있는 구간인데, 그 앞부분이 이 숙종 시대가 도래할 때까지 이분을 좀잘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크게 도전하다시피 오늘 난 여기 했죠. 보시니까 클레르님이 너무 화면이 어둡고 조명을 좀 밝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멋이라서 내가 해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약간 어둡게 보는 것도 집중력도 있고 하니까, 한번 의견은 다음에 또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송시열을 이렇게 해보니까, 뭐가 이렇게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아마 송시열이라는, 우암 송시열이라는 이름 이제 석자를 들으면 이제 연관 검색으로 항상 뜨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이제 제1차 예속 논쟁, 제2차 예속 논쟁.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연관 검색어로 뜨고, 이 예법을 너무 중시해서 이제 왕권에서 신권으로 가는 시대를 만들었다. 뭐 이런 사대부들만의 나라를 만들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는 꼰대 이미지가 지금 말하자면 되게 강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또 공부를 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뭐 송자라고, 주자, 송자. 그 이후 주자의 학설을 그대로 계승한, 근데 그렇게 이 얘기를 하기도 영감님은 하죠. 어떻게 그렇게 왕들 앞에서도 뭐 하나도 이렇게 뭐그 주눅드는 거 없이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힘은 어떤 정권이나 왕권에 총애에 기대거나 빚진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뭐 자손들을 왕실이나 이쪽으로 취집장가 보낸 적도 없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떳떳했기 때문에 이제 주고받아야 될게 있는, 이제 빚진 관계가 서로 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도와줬으니 왕도 여기에 이만큼 해줘야 된다. 서로 이제 그런 관계들이 그러면 권력에서는 뭐 그게 형성이 뭐 되는데, 똑같네, 지금하고는. 근데 똑같네요, 이제 그냥 뭐. 빚진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당당할 수 있었죠. 이제 처음에 인조 임금 때 처음에 이제 출사를 하긴 했지만, 이분의 특기가, 주특기가 이제 사양하고 사직서 쓰고 낙향하기가 이제 아니, 그러니까 뭐, 주특기거든요. 이 송시열은 보니까 뭐, 툭 하면 그냥 뭐 가고 그러면 또 임금이 그냥 뭐, 제발 가지 말라고 뭐, 이런 게 주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부터 주류로 들어왔던 건 아니에요. 이제 인조 반정에 동참하지도 않았고, 인조 때 이제 출사를 하긴 했지만, 인조 반정에 동참한 것도 아니었고, 이 반정에 동참한 어떤 반정 공신들하고의 어떤 돈독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인조 사실, 반정은 이제 여기 또 보시는 분들이 약간 모르신 분도 계실 테니까, 인조 반정은 어떤 게 대충은 다 아실 건데,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조선에서는 두 번의 반정이 있었는데, 이제 조선 전기 전반기에 중종 반정이 있었고, 이제 후기 이제 후반부에 인조 반정이 있는데요. 이 중종 반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두 번의 반정은 이제 임금의 묘를 갖지 못한 두 명의 임금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이제 연산군을 몰아낸 이제 반정이 중종 반정이고 광해군을 몰아낸 이제 반정이 인조 반정인데 이 중종 반정 같은 경우는 당대의 권력가들이 이제 반정에 동참을 했고 이 중종이었던 중종으로 옹립을 한 이 진성대군은 당일까지도 자기가 임금이 될 거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중종 반정은 공신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할 만한 이제 그런 시대인데요. 인조 반정 같은 경우는 인조 본인이 이제 반정에 동참을 했고 반정을 설계했고 반정을 계획했던 이제 그런 반정이어서 이 숙부였던 이제 광해군에게 지속적으로 핍박을 당하면서 이제 식구들이 이제 남동생도 유배를 가 영모에 얽히게 되고 또 막내 숙부도 영모에 얽히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집안의 불안이 계속 집안이 이제 계속 몰락해가요. 이제 계속 이제 안 좋아져요. 이제 광해군으로 인해서 이제 또 집도 살던 집도 빼앗기고 이제 거기에 왕기가 있다는 이제 풍수가의 말 때문에 인조가 살고 있던 집도 빼앗기고 해서 이 광해군이라는 존재가 없어지지 않으면 정말 살 길이 없을 정도로 막막한 상황에서 이제 반정을 하게 되는데 반정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 가난한 이제 종친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동참한 세력들을 뭐 쭉 보면은 외가 식구, 뭐 사돈 뭐 이렇게 집안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요렇게 조금씩 하는데 이걸로는 택도 없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인조 반정에서 손을 잡게 된 세력이 이제 서인 세력입니다. 그래서 광해군 때는 이제 동인 강경파인 대북이 거의 독주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쟁에서 이제 완전히 밀려나고 제야에 많이 응거했던 서인 세력이 인조와 손을 잡고 이제 능양군하고 손을 잡고 반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광해군은 네. 본인도 약간 허점을 보였죠. 네, 말년에는 많은 허점을 보이게 되죠. 그 허점을 안 보여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특정 인물에게 본인의 권력을 이제 집중해서 주고 그 사람이 대신 권력을 휘두르게 하고 이제 이런 정치를 군주가 하게 되면은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제 계속 같이 갈 수 있지 않거든요,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을 하시네요. 네. 그 이제 권력을 쥔 사람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좀 편하겠다고. 네. 뭐 이인자라고 하지 않더라도 수하에 네.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고 그걸 대행하게 하면은 네. 그거는 뭐 망고불변의 진리가 대부분 권력을 네. 빼앗기는 것 같아요. 네, 그 경우가 이제 광해군이 발생한 거예요. 네, 건데.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그 정확한 예시가 광해군이죠. 이제 이첨하고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제 그 사이에도 많은 그 중간 중간에도 불화의 조짐이 있었지만 이제 틀어지게 되고 이제 허점이 많이 보여서 그래서 인조 반정이 성공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권력을 그렇게 네. 유지하기가 그죠. 네. 그게 두 눈을 부릅뜨고 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지 않으면 권력은 항상 누가 훔쳐가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얼마나 이제 권력을 쥐기 시작한 상태에서는 얼마나 매 눈으로 절대 뺏기지 않겠다고 지켜보겠어요. 많은 권력자들이. 내가 이걸 쥐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런데 쥔 상태가 유지가 되면 계속 이 긴장 상태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이게 조금씩 느슨해지기도 하고 약간 양도하는 부분도 있고. 이완되면서. 네.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뭐 똑같네요. 너무 똑같죠. 그때나. 네. 그런데 네. 정말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네. 해가지고 네. 누군가에게 더 많은 권력이 지나치게 주면은 네. 그럼 이제 그때가 네. 사달이 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임금들이 이게 조선 시대는 전제군주 사회니까 이제 종신제잖아요.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잖아요. 그래서 이 초반에는 되게 의욕적으로 하고 한 10년, 20년은 초반에 의욕적으로 하더라도 이제 어느 시기가 지나면 이제 건태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군주들이.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그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죠. 네. 그게 참 뭐 그냥 현대를 이야기하는 거네요. 네. 저는 뭐 그 이번에 이제 이렇게 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경우도 이제 네. 권태 측면에서 많이 보거든요. 아, 네, 네. 권태 측면에서 새 네. 기관장이 되면은 네. 뭐 한 텀 정도는 굉장히 재밌게 해요. 네, 한 번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예, 네. 그런데 두 번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네. 그때부터는 뭐 매너리즘도 빠지고 좀 시시해지는 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조선 시대나 어느 시대 권력자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고인물이 썩는다라든지 이제 그런 속담도 있는데
이 긴장감이나 초심을 끝까지 가져간다는 것은 권력을 잡는 것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그게.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니까 네. 제가 어떤 그 지방의 자치단체장을 보는데 네. 2선하고 그 다음에 네. 3선은 절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네.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뭐 네. 그게 뭐 네. 어느 권력이든 그죠? 네. 큰 지방자치단체장 네. 권력이든 관계없는 거죠. 네. 아, 그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송시열이라는 분이 50년 동안 이제 이제 중앙정계랑 재하정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면서도 한 번도 정치에 흥미를 잃지 않으셨던 이유가 이제 중앙정계에 매여 있지 않았던 것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단기 근무를 하고 내려오고 막 그런 그 긴장감을 항상 유지할 수 있어서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드네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무슨 뭐 부산시장이라는 이런 권력이 네. 그냥 크게 보이고 서울시장 네. 같은 권력이 크게 보이지만 네. 사실 그 뭐 들어가면 그게 그거지 않습니까? 네. 좀 크고 밑에 네. 부하가 좀 많고 그러나 그게 네. 이 재미없음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오래 하게 되거나 이제 오래 하게 되면은 네. 맨날 똑같은 것 같고 막 맨날 똑같이 하고 뭐 이게 딱 됐을 때 그 즐거움이라든지 포부가 이제 점점 뭐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예.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이제 거기에 흥미를 잃어버린다는 거 이제 권태함을 느끼고 이제 그런 점이 또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운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은 내부의 적으로부터 발생하구나. 네, 맞습니다. 그렇죠. 외부의 적으로 오는 경우는 보다는 내부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가장 많죠. 그러니까 강해군도 그렇게 네. 무너져가 인조 반정을 네. 불러일으키는 데서는 그 본인 내부적인 그런 이미 내부에서 이제 서로 다 틀어져 왔기 때문에 이제 그 내부 세력들이 서로 잘 연합해서 견고했을 때는 그 독주하는 것이 가능했어요. 일당 독주 체제가 가능했는데 여기서 이제 소수로 이제 소수였지만 이제 그게 하나씩 이제 균열이 일어나니까 이게 내부에서 먼저 균열이 일어났죠. 이제 송시열이라는 분은 이제 인조 정권 때 이제 인조 반정이라고 인조가 즉위 제위 시절에 이제 세자 말고 이제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의 사부로 임명이 돼서 이제 첫 궁에 출근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기간은 굉장히 짧았어요. 한 반년 남짓. 그리고 세자의 사부가 되는 것과 이제 왕자의 사부가 되는 것은 대우가 완전히 달랐다고 해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세자의 사부는 이제 이후의 권력자로 이제 말려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제 세자를 제외한 왕자들에게는 그다지 이제 열심히 정치 공부를 안 시키는 것이 이제 조선의 어떤 원래 전통이었기 때문에 전혀 달랐지만 어쨌거나 본인이 굉장히 재해서 명망이 높았고 학자로서 명성이 높았기 때문에 추천을 통해서 이제 대군의 사부가 되었는데 본인도 막 그걸 열심히 하고 막 그럴 생각이 있으셨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굉장히 젊기도 했고 또 누구를 제자를 가르치는 일에는 굉장히 탁월한 이제 모습을 보이셨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천지가 뒤바뀌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죠. 이 병자호란을 겪은 거예요, 그때. 그래서 원래 병자호란. 이제 네. 그래서 이 충청도에 이제 고향에 계속 계시면서 병자호란을 겪었을 때 느꼈을 충격하고 이 궁에 있을 때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이 어가를 따라서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고 거기서 한 45일을 같이 있으면서 이 명분하고 막 실리가 얽히고 설키고 진짜 이 치욕스럽게 항복을 하고 그 모습을 눈앞에서 계속 지켜봐야 했던 그럼 그 송시열이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 네. 같이 네, 있었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가를 따라서 가게 돼요. 이제 왕자의 사부로 있었기 때문에 궁 안에 같이 있었고 한양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가게 되죠. 그게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네. 평생을 지속될 수 있는 강한 그런 네,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죠. 이제 이때 완전히 바뀌게 되면서 이 송시열 같은 성정을 가진 분은 이 병자호란 이후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강오륜도 무너지고 이미 모든 예법도 무너지고 이 우리가 오랑캐의 나라에 머리를 굽혔는데 이거 어떻게 살아야 돼? 죽는 게 낫지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의법도 사라지고 백성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듬을 수도 없고 사대부로서 무슨 자격을 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많은 자괴감에 빠졌는데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본인이 하나의 기준을 세우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이제 작은 나라고 약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있어서 피치 못할 부분이 있어서 전쟁의 무력으로는 졌지만
정신만은 바짝 차리고 정신적으로 우리가 이런 우리 고유의 어떤 이 전통이나 이런 걸 잃지 않으면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런 이제 다 마음가짐을 세운 것이에요.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네. 정신승리네. 일종의 이제 정신승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분을 이제 이런 모습으로 이제 많이 기억하지만 그때 나이는 이제 마흔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정신을 다잡지 않으면은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미 멘탈이 다 와장창 무너져 버린 상황에서 자기가 알던 세계가 이미 다 망했는데 이 망한 나라에서 망해버린 이미 이제 이 오랑캐 굴복을 했기 때문에 망해버린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사대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신 승리를 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이 네. 조민기 소설가 분을 모시고 조선의 권력자들이란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선조나 지금이나 권력의 생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때 인간이나 지금 인간이나 뭐이 작전 펼치고 뭐 뒷담화 치고 이런 게 하나도 바뀐 게 없고요. 제가 오늘 이제 조민기 소설가를 모신 거는 4년 전에 읽었던 서평도 썼던 조선의 이인자들이란 책을 너무나 인상 깊게 읽었기 때문에 후속 작품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4년 만에 나왔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다시 시간 되시면 이렇게 장마가 계속될 때는 이런 책을 딱 보시면 뭐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 그때나 지금이나 뭐 달라는 게 없구나. 송시열이 참또 송시열의 무슨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습니까? 네, 송시 지금 아까 이제 잠깐 이제 소개하시면서 말씀했는데 뒷담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뒷담화 표준 말인지는 모르겠네. 뒤에서 하는 담화. 네, 그게 좀 심해요, 우리가. 네, 그래서 이 최고의 학자라고 할수 있는 이 송시열께서도 이 제자와 이제 설전을 하게 되는 이제 가치관이 달라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구구절절히 그 사정을 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해하지 못하지는 않아요. 네. 다 하시죠.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 때문에 앞에서 서로 모욕을 주고받지는 못하고 앞에서는 서로 실망만 한채 이제 서로 등을 돌리게 되는데 돌아가서 각자의 지인들에게 서운함을 막 토로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부분이 남게 되고 또 심지어 이거를 글로 남겼어요. 이제 제자인 윤증이라는 분께서는 이제 아버지 때부터 굉장히 송시열의 진짜 제자 애제자였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 윤성거를 비롯해서 이제 송시열 우한 송시열하고 틀어지게 된 것도 너무 서운했고 이제 서운함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서운함을 풀어보겠다고 이제 유배지에 있는 스승을 찾아가서 이제 아버지의 묘비문을 좀 고쳐달라라고 했는데 이 송시열로서는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죽음을 목전에 뒀다고 생각해서 그때 유배를 갔다가 이제 너무 그 당시에 유배했을 때 이제 안 좋은 최후를 맞은 동지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오고 가는 유배지에 제자가 나를 보러 찾아오고 나를 위안하러 찾아온 게 아니라 그거 고쳐달라고 찾아온 게 너무 서운했을 수 있어요. 이제 서운했을 수 있는데 서로 거기서 이제 감정이 너무 상해버리면서 이제 이 각자 이제 돌아가서 이 제자 윤증은 그동안 이런 점이 너무 서운하고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너무 이런 것도 너무 했다고 생각해라는 거를 글로 남긴 거예요. 세상에. 네. 직접 이제 스승한테 그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글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죠. 네, 신유의서라는 이제 글로 남아 있는데 역시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글 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거를 당대에 이제 권력가이자 이제 또 유능하고 중재를 잘하는 이제 이 분들도 늘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읽어보고 아, 네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이거 절대 보여주지 마라.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말고 유포를 하려고 했는데 유포하지 말아라. 특히 너의 스승에게는 절대 보여주면 안 된다. 내가 너도 알고 너의 스승의 성정도 아는데 이거 큰일 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알겠다라고 하고 유포를 안 하기로 했는데 마침 그 중재하신 분의 사위가 송시열의 손자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인의 방에서 이걸 발견하고 이제 몰래 필사를 해서 가져다 주게 되면서. 이 제자가 그냥 감정만 상해서 돌아간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다면서 그 서운함이 폭발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노론과 소론의 어떤 엄청나게 격렬한 당쟁으로 이제 인신공격, 비판 이런 걸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게 있는데 이
너무나 대단했던 분들이라고 믿어왔고 믿고 싶었던 선조들이 사실 이렇게 이런 일로 틀어지게 됐다라는 부분도 사실 이제 저희가 오늘날을 살면서도 대단하고 어마무시한 이제 일들도 많지만 그 배후를 보면은 작은 거가 잘못돼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그때도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들었죠. 그런데 뭐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감정적으로 틀어지면 두 사람은 영원히 조우가 안 되죠. 안 되죠. 이제 감정적으로 틀어지면 이제 뭐 이제 그 의견이 뭐, 정치적으로 의견이 맞지 않거나 뭐 이런다면은 이제 그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감정이 틀어지면은 절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예. 죽는 날까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사실이 네. 사료로서 남아있죠. 두 사람이. 남아있죠. 전혀 치열하게 이제. 남아있죠. 그리고 뭐, 두 사람이 또 맞대결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 직접 대면해서 싸우지는 않은데 이쪽을 지지하는 세력, 그리고 이쪽을 지지한 세력이 진영 논리를 만들어서 싸우게 되죠. 그럼 지금하고 똑같네요. 너무 똑같습니다. 지금 유튜브 해보면 뭐, 어? 저쪽 사람이 있는 사람이 또 자기들 편다 동원해가 이 공격해라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우스갯소리로 이거 쓸때막 송사보다 이제 송시열을 사모하는 이제 존경하는 분들의 이제 여기서는 우리 스승을 꼭 지켜야 된다라는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고 저쪽은 저기 이제 왜 이제 저렇게 고집하느냐 왜 융통성을 보이지 못하느냐라는 쪽으로 이제 공격하고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은 뭐큰 나라의 일이나 뭐 이런 걸로 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시시콜콜한 걸로 싸운데 이걸 너무 싸우다 보니까 정말 나라의 목전에 둔 중요한 사안이 오히려 밀리게 되고 싸움이 앞서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뭐 그런 걸 두고 정치적 부족주의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어떤 이념 가지고 안 싸우고 그냥 부족인 거예요, 부족. 그냥 감정으로 그냥 예, 싸우는 거죠. 자기 편, 우리 편 우리 편먹기 편. 하면서.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송시열은 마지막에 마무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이 송시열이 예속 논쟁일 때는 항상 남인 세력하고 싸웠는데 이제 이 감정 싸움으로 제자랑 감정으로 싸우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 걸리게 되면서 이 당이 분열을 해서 노론하고 소론으로 나뉘게 돼요. 이제 송시열이 산림이어서 이제 거기를 산당이라고 부르는데 산당이 이제 노론 소론으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송시열이 노론이고 이제 윤중을 비롯한 그쪽이 소론인데 이 노론 소론이 엄청나게 싸우다가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둘이 손을 잡고 연합 정권을 이제 연정을 하게 돼요. 이 사건은 어떤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정치적인 이유보다 더큰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바로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진 희빈 장씨가 등장을 한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막강한 공공의 적이 등장을 하니까 희빈 장씨를 타도하기 위해서 희빈 장씨는 남인 쪽의 후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손을 잡게 되는데 이둘다 손을 잡았지만 이제 희빈 장씨에 대한 숙종의 사랑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연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남인이 정권을 잡고 희빈 장씨가 낳은 아들이 세자가 되고 희빈 장씨가 이 왕비의 자리에 오르면서 이제 대대적인 이제 숙청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약을 받고 이제 유배지에서 돌아가시게 되죠. 장엄하네요. 제가 하나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제 작가 입장에서 이제 이 조선조를 보면서 당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당쟁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이런 이 책들을 쓰기 전에는 그냥 이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뭐 당쟁 때문에 망했대, 뭐 당쟁만 했대, 뭐 300년 동안 당쟁만 했대. 그냥 그런가 보다. 왜냐면 뭐 너무나 명확하게 이제 당쟁을 하니까. 근데 이 당쟁이라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요. 이제 진영 논리로 나눠 싸우기도 하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작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어쨌거나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임금한테 좀 잘하는 모습도 보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유능한 모습을 또 보이고 그런 과정에서 서로 견제하면서 발전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쟁 때문에 뭐가 막 당쟁으로 인해서 파생된 뭐 시시콜콜한 많은 에피소드도 많지만 사실 그거는 그들 진영의 논리지 백성들의 삶하고 연결되지 않아요. 연결되지 않는데 당쟁으로 서로 싸울 때 이제 임금의 어심을 잘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당파가 계속 가지고 있으려면 조선 같은 사회에서는
근데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심중을 어떻게 잘 읽어내느냐. 네네. 그거가 결국 네.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에 네.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나마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임금은 이제 민심을 반영한 정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또 당에서 제시하지 못하면 또 이제 임금의 총애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면서 발전하는 부분도 뭐 보여주기도 하고. 충성 경쟁 같은 걸 볼 수 있겠네. 단순 충성 경쟁이라기보다는. 정책 경쟁도. 네, 정책 경쟁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좀 정리정돈을 하면은 송시열이라는 그런 인물을 이런 권력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은 어떤 점이 좀 작가로서 이렇게 쓰면서 기억에 남던가요? 아, 권력자로서는 송시열, 제가 느낀 송시열에 대한 이제 삶을 보면서 느낀 것은 권력자로서는 배워야 할 부분이나 뭐 닮아야 할 부분을 찾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내가 권력자가 되고 싶다. 권력을 휘두르고 누리고 싶다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계시다면 별로 그런 점을 이제 요걸 참고해야겠어라는 딱 그런 부분을 찾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이제 하지만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너무나 다른 점이 인간미가 정말 너무 넘치셨다는 거. 이제 그런 부분이 아주 생소하게 다가왔죠.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줄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보면은 이제 조선 시대인데 여성에게 굉장히 가혹했던 시대였잖아요. 근데도 홍시열은 딸이나 며느리들에게도 똑같이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대부들은 더 공부 안 시켰다라는 거가 여기서 다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네, 다 똑같이고 그 이걸 잘 이제 함자 같은 걸 잘 모르면 한글로 손수 이제 그걸 적어주 책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유배지를 다닐 때도 배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백성이든 천민이든 가리지 않고 다 가르쳐줬대요. 유배지를 극변으로 다니게 되니까 이제 그런 대신들을 만나기 어려운 이제 지역 사람들이 그냥 대학자가 오셨다고 하니까 이제 가르침을 청하면 그 신분에 도외됨 없이 다 이제 가르침을 펼쳐줬다고. 그거는 합니다. 상당히 파격적이네요. 그 네. 당시에 신분을 넘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네.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네. 그건 인간적인 면모에서는 송시열의 그 엄격함이나 이런 거하고는 네네. 좀 약간 다르게 제가 네.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자기의 어떤 이제 그 정적들하고 싸우거나 감정적으로 틀어진 이제 자기와 동등한 이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치열하게 유치하게 때로는 싸웠지만 이 안타까워하는 그러니까 백성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짜로 낙향을 해 있을 때도 뭐 사원이 너무 많아지고 저 후계에 가면은 뭐 사대부나 뭐 노는 백성 노는 양반들이 세금을 안 낸다 뭐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비판적으로 조선 후기에 다가오게 되는데 송시열과 이제 그 문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 그 지역에서 어떻게 제사 지내야 돼요 뭐 이런 걸 몰라서 물어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하게 가르쳐 줬다고 해요. 그래서 뭐 개가 죽었는데 제사 지내도 됩니까 물어보면 뭐 지내도 되고 안 지내도 된다. 아이를 낳았는데 지내도 되죠. 그거는 마음에 달려있다 해서 어떤 예법 논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의 그 뭐 종부, 제사, 막 우리나라 명절 이런 걸 다 만든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막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거기서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열려있고 자제 훨씬 파격적인 분이었다는 점에서 저도 굉장히 많이 감명을 받기도 하고 충격을 받기도 했어요. 네. 또 한 분 어떻게 어떤 분이 또 다음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또 한 분이 있다면 이제 이 바로 이제 송시열 다음 쪽에 있는 이제 세도 정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제 홍구경하고 김조순 이제 두 분을 예, 그러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하죠. 네. 제가 이제 선전 좀 하고 예.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은 네. 예, 공병호의 시사 대담회에서는 보기 드물게 이제 소설가를 모셨습니다. 조민기 소설가신데 조선의 권력자들이라는 그런 책을 갖고 이제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죠. 여성 소설가로서는 이제 보기 드물게 권력을 추구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우리 조상들을 지금 다루고 있고요. 제가 아주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은 4년 전에 조민기 작가가 썼던 조선의 이인자들. 예, 이 책을 저는 아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예, 어쨌든 모든 삶은 일종의 교훈이니까 간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탐구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드립니다.
구전 녹용은 기후 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씩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 녹용을 구매하시기를 원하시면 설명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